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LH 사태로 촉발된 국정조사와 특검 등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에 본격화합니다. 나라의 큰 사건이 터질 때면 진실이 무엇이냐? 진상을 밝혀라! 뜨거운 요구가 이어지는데요. 자, 그럴 때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특검과 국정조사.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입니다. 검사는 검사인데 특별검사란 무엇이냐? 바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있을 때 독립된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공무원인 일반 검사가 권력이 개입된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경우 혹시 모를 부당한 간섭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특검은 사안에 따라서 국회 의결로 도입되는데요. 국내에는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죠. 2018년까지 총 13번의 특검팀이 꾸려졌고요. 많은 관심을 모았던 국정농단 특검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관련된 모든 행위 중에 파장이 가장 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최근 20년 동안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건 77건, 77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조사를 거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건 6건뿐. 전체 요구 10건 가운데 한 건도 채 안 됐습니다. 국정조사를 하자고 여야가 합의하고도 공방망 벌이다가 랄랄랄 하다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둘 다 국회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에 그친 경우가 많았죠. 소리만 요란한 빈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공직사회에 비리나 부패가 생기지 못하도록 꼼꼼한 규범과 체계를 만드는 일이 국회의 주된 업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